형님 이번에 프로쇼 보셨습니까? 어디서 지금? 아, 네. 이번에 그 이준호 선수랑 그 김민수 선수 몸 좀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많던데 형님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준호랑 김민수? 네. 그 둘을 이제 병합을 했을 때 이준호가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네, 그렇죠. 야, 이거는 내가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아이, 뭐 어때 형님? 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에? 몸 좋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좋아서 이 둘 다 내가. 아, 예전에 형님 이준호 이겼다면서요? 어, 뭐 그렇긴 하지. 이준호. 아, 이준호 선수님. 이준호 이긴 적이. 네, 지금 뭐 나시도 이준호 선수니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어,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을 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그 편파 판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 이준호를 이겼던 거는 뭐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이준호 이겼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준호가 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으니까 엄청 좋아졌지 지금은. 이렇게 좋아진 이준호 내가 인건 아니고 네네. 지금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이 둘을 평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직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과 사진으로만 이게 사실 본 거라서 정확한 판단이 될 수는 없지만 피지컬로서 와 말하기 진짜 조심스럽다던데 피지컬로서 포징 그리고 전반적인 왁구라고 해야 되나 외관 이런 포징 잡는 V테이핑 볼륨감 너비감 이런 것들 그리고 근질 이런 거 다 봤을 때 사실 앞판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 할 건데 김민수가 좋았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판에서가 준호가 사실 어깨 후면이랑 이 등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되게 잘 살렸어요. 그리고 김민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등이 많이 보완이 됐죠. 등이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고 항상 그래서 그거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 보니까 등이 훨씬 좋아졌더라고. 하부도 꽉 차 있고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는 광변 하부가 너무 좋아져서 포징을 광배근 하부를 잡을 때 이렇게 펼치고서 잡는 게 아니라 광배근 하부를 잡을 때 이렇게 밑으로 눌렀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하듯이 이렇게 눌러줬단 말이죠. 네. 이우진 선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부를 살리는 포지를 잡곤 하는데 그렇게 잡음으로써 뭔가 이 너비감보다는 두께감이나 이런 약간 보디빌더처럼 거북이 등껍질처럼 굉장히 등이 두툼해 보이는 그런 등이 모양이 돼서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비감과 이런 기둥이나 후면상악근 쪽을 좀 더 좋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작년 등을 보면은 되게 균형이 좋은데 이상하게 이번에 등이 약간 측만처럼 이렇게 됐더라고. 뭐 부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면서 한쪽 운동을 많이 하면서 조금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사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호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몸 그냥 우리가 인바디 결과지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제 무대에서의 경기력과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라서 참 어려운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은 김민수 선수가 몸은 더 좋다고 생각해 난 아직도 포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력으로 승부를 본 거지 아직도 몸은 피지컬로서 10번 붙으면은 더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10번 붙으면은 한 7번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수가 아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퍼스트 티를 입어서 이준호를 편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이준호를 이겼었기 때문에 이준호를 높게 평가하면 더 좋지. 근데 준호가 대단한 점은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발전이 지금 거의 없고 거의 퇴보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하면서 계속 선수로서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게 진짜 이준호 대단하고 그리고 준호의 또 대단한 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일하던 시절 준호가 트레이너 일을 하면 위에 사장한테 물어보면 욕이 나와요 무조건 직원에 대해서는 근데 준호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욕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헬스장이 망해서 접을 때도 준호 얘기를 하면 준호는 정리 정말 깔끔하게 다 하고 갔다 뭐 뒤로 현을 빼돌리거나 뭐 환불을 뜨게 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리 다 깔끔하게 해놓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높이 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호를 그때 또 달리 봤고 김민수는 내가 이제 사실 그렇게 친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민수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김민수라는 선수의 대단한 점은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할지 그리고 1년 만에 등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김민수도 진짜 높이 평가를 하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김민수 선수는 이 단기간에 이제 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지만 우리 이준호 선수님은
내가 이겼고 김민수 선수한테는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고. 야, 그거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리고 하지만 인성은 좋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준호 선수님이 이겼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올림피아 몇 등 정도 예상하십니까? 와, 이거를 올림피아는 근데 내가 피지크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나도 피지크를 뛰었던 선수지만 피지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선수 라인업을 유명한 선수 몇 명밖에 몰라요.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김민수 선수가 앞판에서 안 밀렸고 뒷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준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이즈적으로도 그렇고 등 뒤에서의 디테일도 그렇고 상위권 선수들한테는 아직 좀 못 미치지. 그래서 올해는 좀 뛰는 거에 의의를 두고 큰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준호가 최초로 IFBB 피지크 프로인데 얘가 지금 올림피아를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건데 이 무대를 올라가서 일단은 서서 이 선수들과 한번 경합을 벌여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민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직접 이 서봤기 때문에 딱 이 답이 나오는데 준호는 일단은 서봐야 알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무대에 같이 쓰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미안해 준호야. 내가 이거 포스나시 진짜 내가 헬스나시 돈 주고 산 게 처음이야. 이거 4장 샀다고 4장.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까만색 한 장을 협찬받았는데 너 웃으니까 카메라 흔들린다. 핏이 너무 이뻐가지고 흰색이랑 이 색깔 핑크색 노란색 4장 샀어. 4장 준호한테 얘기 안 하고. 멋있지? 그래가지고 네. 또 고맙다고 이제 상경이가 형님 신상 나면 또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아, 이쁘면 내가 산다고 딱 얘기했지. 어쨌든 내돈내산 그렇습니다. 이준호 화이팅.